말해주세요. 베이비, 아기, 그러면 여기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에,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배. 그 다음에 얘는 B. 그럼 베비인가요? 이게 베비? 응? 오케이. 그래서 뭐가? A가 애가 아니고 A죠. 그래야 베이비가 되죠. 오케이. 전번에 선생님이 한별이한테 이거 하라 그랬지. 저 어떤 글자가 무슨 소리 나는지 생각하면서 하라고요. 여기 있습니까? Baby. 아기죠. 오케이. 그러면 베이비 dog 한번요. 베이비 dog. 그렇죠. 아기 강아지를 베이비 dog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ear는 이렇게 생겼고요. r죠. r. 그러면 r, 얘가 r면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 소리 내고 있죠. r은 r, e는 소리 안 나고요. 그래서 r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던가요? 3시에 온다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응? 아빠가 어제 놀다가 까먹고 무슨 뜻이던가요? 이다, 있다란 뜻이야. 이다, 있다. 오케이. 그러면 Elephant R in the zoo 하면 무슨 뜻일까요? Elephant R in the zoo 하면 그렇죠. 있다란 뜻도 되고 이다란 뜻으로 쓰면 뭐 예를 들어서 Ella Bunch are big.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신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다. 이런 뜻으로 된 거예요. 이때는 이다 하고요. 여기는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썸. 무슨 뜻인가요? 장소. 뜻이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될까? 썸 북스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 로그 아웃 한 다음에 니 걸로 로그인 해야 돼. 오케이. 약간의 책들, 몇 권의 책들이란 뜻이야. Some money 한 뭘까요? Some money. 이거 some은 무슨 뜻이야? 약간의, 조금의, 몇몇의 이런 뜻이야. 이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ear 귀죠.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름씨죠. 영어에서 이름씨를 단어를 쓸땐 이렇게 쓰면 되지만 문장 속에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면 on ear 이렇게 하나라 어나 on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e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1학년 때 배웠는데 몰라요. 이 소리 모음이잖아요. 모음. 자음은 기역 부터 히읗까지 얘들을 자음이라 그러고요. 아, 어, 오, 우 이런 것들은 모음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오케이. 줘봐. 오케이. 모음 앞에는 on을 쓰고요. 이게 하나란 뜻이니까 on ear 하면 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 개 있을 때, 둘 이상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이게 하나라는 뜻이니까 둘 이상 있을 때는 뭐안 쓰고 ears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러면 빅 이어스가 뭐예요? 빅 이어스. 큰 귀들 있으시죠? 그럼 엘레펀트. 코끼리. 그러면 여기 PH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소리 내고 있죠.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되고 있죠. 여기에 앞에 있는 E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에, 그렇지. 얘는 오케이. 일찍 오시 그랬어요? 엘러펀트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arge 무슨 뜻이죠? 라지 무슨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R은 R 몇 가지 뭐예요? Large. G는 되고 있죠. Large. Large ears 뭘까요? Large ears. 큰 귀였죠. 큰 귀. Large ears. 큰 귀. 어? 문장할 때 large ears. Elephants have large ears.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large가 뜻이 그 당연히 큰 귀겠죠. 그럼 have. 가지다.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Elephants have large ears. 뭐였더라? 오케이, large. Elephants가 have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무엇을? Large ears를. 오케이, 다운로드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계속해서 zoo 동물원. 그러면 in zoos 뭘까요? in zoos in zoos 뭘까요? 오케이. in의 뜻도 같이 붙여줘야죠. in zoos. 자, 한별이가 뭘본적 있냐? Some elephants live in zoos. 이런 거본적 있어? Some elephants live in zoos. 처음 봐요? 본적 있어요? 니폰 충전해서 해. 어? 어? 니폰 충전해서 하라고. 저기 충전기 꼽아놓고 하면 되잖아. 이거 처음 봐요? Some elephants live in zoos. 이게 무슨 뜻이었어? Some elephants live in zoos.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몇몇의 코끼리들이 산다. 동물원에서. in zoos의 뜻이 뭐겠어요? 동물원에서, 동물원들에서. 계속해서 many, 많은이죠. 오케이. Many ears 한번 볼까요? 많은 귀들. Many books는 Many elephants는 오케이, 이건 무슨 실까요? 어떤 시죠?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코끼리? 많은 코끼리. 그다음 big, 큰, big ears 뭐예요? 오케이, big하고 비슷한 뜻또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렇지, big하고 large하고 같은 뜻이죠. 커다란. 오케이, large size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live 살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럼 뭐라고? Place, place죠, place. 뭐라고요? 어, 마스크 쓰고 와, 빨리. Place. A가 무슨 소리 됩니까? Okay.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Play. C는 S. 그럼 Place예요, 이거 Place? 어? Okay. Place라니까? 응?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Place. Place. 무슨 뜻이에요? 놀다예요? 놀다는 play고요. Place가 무슨 뜻이에요? 모릅니까? Okay, many 이런 거 봤어. Any elephant live in hot places. Many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게 뭐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라고? 어. 여기 책 아니야. 어. 폰 없잖아, 너. 공부는 하고 왔지? 응. 오케이. 일단, 그러면 이걸로, 너, 뭐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지? 뭐야? 어. 네. 그러면, 왜 이래? 오케이. Many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더운 곳에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플레이스의 뜻이 뭐예요? 그 로그인해서 네. 어, 네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그렇죠, 장소죠, 장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레이 회색. 그럼 그레이 스킨 한 뭐예요? 그레이 스킨 thick. 아이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요? 이 되고 있죠? thick 뜻은 뭐예요? thick skin 한 뭐예요? thick skin. 아. Elephants have thick skin. 어디서 봤죠 이거? Elephants have thick skin. 이게 뭐였어요? 두꺼운이요, 두꺼운. thick. 넌 본 적 있니? in. 인 주즈가 뭐였고 인 핫 플레이시스가 뭐였어요? 엘리펀트스 리브 인 주즈. 엘리펀트스 리브 인 핫 플레이시스. 엘리펀트스 리브 인 주즈가 뭔 뜻이었어요? 네, 그럼 인이 무슨 뜻이겠어? 오케이, 뭐뭐 들은 여기 있고요.
동물원 애소라 매개 동물원 이게 동물원이고 인이 붙어서 동물원 애소 됐으니까 인의 뜻이 뭐겠어요? 어디 어디 애소겠죠? 응? 너? 너? 네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래. 아니? 지금 딴 사람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공부하는 거 아니지? 오케이. 한별이 언제부터 공부했어? 어제 했어? 아래 그 이틀 전에도 했고? 오케이. 부터 했어? 얘는 캐프야, 캐프, 캐프. 뭐래, 애는 소리가 나야 돼, 으는 소리 나야 돼, 여기서 소리가 안 났어. 그래서 캐프. 들어볼까? 캐프라고 하네. 캐프. 무슨 뜻이었어요? 어? 그런 뜻도 있는데, 네가 읽은 책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어? 이런 문장 본적 있어? A baby elephant is a calf. 이거 네가 분명히 내가 책에서 보여준 문장이야. A baby elephant is a calf. 이게 무슨 뜻이었어? 코끼리는 캐프다라고 하는 문장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캐프의 뜻은 무슨 뜻이야? 새끼란 뜻이죠. 코끼리 새끼를 캐프라고 한다고요. grass. 풀. 그러면 elephants eat grass은 뭐예요? 코끼리들이 풀 먹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말해주세요. 오케이, 뭐였더라? Get up, up. I am up. 그래서 난 깨어 있단 얘기죠. 뭐였더라? I am up. 진이 너 빨리 가야 된다더니 뭐다잘잘 끝냈어? 할 준비 됐어? 너뭐 하냐? 그동안? 뭐 했어? 응? 언제부터 공부했어? 어? 뭐라고? 언제부터 했어? 보자. 뭐였더라? Bob is a pup. Bob is down. 오케이. 어? Bob is down.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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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일어나, 강아지야, 일어나, 그렇죠. 일어나.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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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get up, up, up. Bob jumps.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그렇죠. 어가 되고 있죠. 어. 오케이. 뜻은? 아, 바비 점프한다 했죠. 뭐였더라? Bob jumps. Bob falls. 그렇죠.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어 내고 있죠. 어. Bob falls. 오케이. 뭐였더라? Bob falls. Bob falls. One more time. 한번 더. One more time.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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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Get up, pop, up, up. 그렇죠. 뭐였더라? Get up, pop, up, up. 오케이. Okay. Bob is up.
조합이 일어났단 얘기죠. 오케이, 전번보다 잘했어, 훨씬 더.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 주는 월수금이에요. 안녕.